오늘은 계란찜을 하겠습니다. 큰 그릇에 계란 6개를 깨서 넣었습니다. 우유를 적당하게 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맛소금을 넣어주겠습니다. 일단은 맛소금을 가지런히 한 수저 넣어주고요. 후추를 적당하게 뿌려주고 잘 저어주겠습니다. 여기에 양파와 당근을 잘게 채썰어 넣어주시고 팽이버섯도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그런 거 넣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기름도 두 숟가락 넣어주겠습니다. 마지막에 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물을 부은 냄비에 찬바를 넘고 계란을 쪄주겠습니다. 계란찜이 빨리 익으라고 뒤집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계란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점심 식사입니다. 된장찌개와 계란찜과 묵은지찜과 감자채 볶음과 벌갈이 열무김치가 되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따끈따끈하네. 아유, 잘 먹었다. 맛있습니다. 계란이 부드럽고, 설탕도 안 들어갔는데 달콤하면서 그 들기름의 향이 확 퍼지면서 맛있습니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아주 간도 아주 딱 좋습니다. 아, 계란찜도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별미예요.